4년 전이죠. 비자르. 바둑이 이상합니다. 바둑이 이상한 비자르. 제가 얘기했었죠. 이제 틀에 특강하면서 이상한 비자르. 그러면 이러면 돼요. 마지할 겁니다. 저기 뭐야. 마법사들이 타고 다니는 이상한 비자르. 했는데 그 다음날 중계 시험했는데 중계 1번 문제로 나왔죠. 이상한 비자르. 저 비자르. 이상한. 그로테스크라는 게 이제 그로테스크 무늬예요. 그로테스크 무늬가 뭐냐면 막 이상하게 그려놓은 무늬예요. 대체 저게 뭐야? 이런 무늬들을 그로테스크 무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까지 가는 단어고요. 자, 브랜드, 브랜드, 뭐 이거는 여러분들 최고고고에서 많이 봤죠? 저 블렌디시 뭐 이러면서 그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봅니다. 브랜드, 온화한, 부드러운. 자, 맛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맛 없다는 얘기예요. 자극을 줘야 맛있는 거죠. 우리 입은 이게 일단 자극이 들어와야 그걸 보고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자극이 없어요. 부드럽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맛 없는까지 가는 단어겠죠. 그래서 뭐 플랫이라고 동의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야. 평평하고 단조롭고 그렇다는 얘기죠. 바람이 빠져있는 거. 자, 블렌디시, 아첨하다, 별표해야죠. 그쵸? 자꾸 그 사람을 만져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블렌디시. 그쵸? 원래 진짜, 플래터. 제일 흔한 게 플래터인데, 플래터가 왜 아첨하답니까? 바닥에 기고 있는 거잖아. 터가 바닥이에요. 땅이에요. 땅에 플랫, 납작하게 엎드려서 긴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플래터가 아첨하다. 요거 하나만 적고요. 원래 뉘앙스는 구워 삼다라는 뉘앙스예요. 막 구워 삼는 거예요. 야,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하면 내가 뭐 해줄게. 뭐도 사줄게. 뭐 이러면서 구워 삼는 거죠. 그게 뭐야. 그런 뉘앙스의 아첨이 이제 블렌디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갑시다. 저기 블렌드로 갑시다. 블렌드가 삼켜져. 그래서 과시하다죠. 그쵸? 과시하다. 그러면은 그 블렌드는 이 블렌드고요. 얘는 석다죠. 그쵸? 석다고. 브랜드가 있는 상편을 자꾸 그녀한테 가서 사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제 블렌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블렌드 시도 중대에서 기출됐던 단어입니다. 아첨하다고요. 블레스핀. 또 나왔네요. 블레스. 발음상 축복이죠. 핀. 하나님이 내게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 뭐죠? 아이죠. 그 아이를 핀을 해서 갖지 않는 거예요. 블레스 핀. 신성한 것을 모독하다. 신성을 모독하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디시베이션. 디시베이트. 디시베이트. 디세크레이트. 맞죠? 디세크레이트. 반대말이 뭐야? 신성하게 하다. 간세크레이트죠. 설명 안 해도 되죠? 토끼 간 씻고 씻으라고 한 거죠. 토끼 간 씻으세요. 간시크레이트. 똥 놓고 저기 엉덩이를 안 닦았어. 그러니까 디시크레이트. 됐죠? 디세크레이트, 간세크레이트. 얘는 이제 신성하게 하라고. 블레스핀. 프로페인. 프로판가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프로판가스가 오존층을 뚫고 신성한 하나님한테로 가네요.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다. 자, 블레탄트. 자, 뻔한 명백한 뻔뻔스러운 뭐 이런 뜻이 있네요. 블레탄트. 명백한이란 뜻도 있고요, 뻔뻔스러운이란 뜻도 있고요. 그런데
벌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봅시다. 뜻이 많죠? 그냥 벌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상스러운, 저속한. 2번, 천박한. 3번, 평민의. 4번, 잘 안 나옵니다. 널리 퍼진. 5번, 세속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벌가 하면은 세속적인 상스러운으로 외웁니다. 구어체의, 뭐 매력없는, 재미없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벌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벌거벗은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벌거벗은 거 좋아하죠. 그죠?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남자 중에서. 다 좋아하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 삶이 뭐야? 상스럽고 저속하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 삶이 이러한 것들을 경멸한다면 뭐가 됐겠어요? 목사나 신부가 됐겠죠. 그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멀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멀가 벗은 건 다 좋아한다는 얘기야. 상스러운 거 좋아한다는 얘기죠. 얘기할 때 성경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음란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벌가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을 해주고요. 자, 블리스. 아. 블리스. 요건 조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지복, 행복, 없는 행복인데요. 같은 말로 렉처. 렉처. 여기서 나온 게 더 렉처예요. 얘가 뭡니까? 휴거예요. 휴거 뭔지 알죠? 교회 가는 데면서 휴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팔을 불면서 재림하시죠. 그쵸? 그게 휴거예요. 그쵸? 그때 믿는 자들은 같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걸 휴거라고 한다는 얘기야. 뭐 블리스, 글리, 글리. 얘도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고, 얘랑 비교해야 될 단어 중에서 럭처가 있습니다. 럭처, 파멸, 파괴, 파멸, 파괴. 동사로 쓰이면 파괴하다. 랩처와 럭처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헷갈리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글리도 있고, 탈이 있네, 여기. 미안, 괜히 썼네요. 럭처만 쓰면 될 것 같네. 블라이더. 글라이더. 글리. 글리 같은 경우는 글리. 우리가 정말 행복하면은 웃을 때 이를 드러내죠. 그 이를 드러내죠. 글리를. 글리를. 됐죠? 글리를 드러내죠. 글리. 외우기 어렵다면은요. 럭처가 파멸, 파괴하다라는 게 외우기 어려우면은 럭이라는 게 브레이크라는 어근이에요. 뱅크럽트 생각하면 되잖아. 뱅크럽트. 그쵸? 뱅크가 브레이크 된 거죠. 파손된 거죠. 이렇트 생각하면 돼요. 이렇트. 브레이크 돼서 깨져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뭐야? 분출하다, 폭발하다. 파산이 분출하다, 분화하다, 폭발하다거든요. 파산이 왜 파산이 되는 거죠? 우리 저기 대륙이동설 보면 우리 지구는 12개의 판으로 되어 있죠. 그죠? 판이 벌어지면 파산. 안에 있는 뜨거운 게 위로 올라와서. 땅이 부딪히면 치지.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브레이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화산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트는 화산이 뭐 분출하다 또는 폭발하다. 뭐 이런 뜻이고. 커럽트는 함께 그냥 다 붙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다죠. 타락하다. 자, 블라이더 봅시다. 블라이더는 앞에서 했습니다. 생각나요? 블라이더.
태평한 쾌함. 자, 불라이드. 태평한 쾌함. 여기 쓰세요. 명랑한. 2번 태평한.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얘는 병신이야. 불만 보면 좋아해요. 그래서 쾌활하게 우리 집에 불라이더 하면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되겠다. 불라이더, 태평하게 자기 집에 불났는데 쾌활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불라이더 하면서 우리 집에 불라이더 하면서. 자, 조이어스, 조컨드, 조컨드, 조컸는데, 어이구, 참 조컸는데, 조우면은 쾌활하죠. 그죠? 명랑한, 쾌활한, 원래 즐거운이란 뜻이죠. 조이어스, 조컨드. 여러분들 조건 알아요? 조선. 조건? 연예인 중에. 조건. 아, 미안해. 조건. 조건. 알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걔 TV에 나온 거 봤어요? 조그마하고 말라고, 이러잖아요. 그죠? 어우, 조컸는데. 어우, 조이어스. 됐죠? 조건 생각하면 되겠네요. 메리 즐거운이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되겠네요. 게이, 동성애자라는 뜻도 있고, 쾌활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즐거운 게이를 뭐라 그래? 게이, 게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보거스가 있는데, 보그라는 단어, 마그라고 있습니다. 마그. 얘가 습지예요. 동사로 쓰이면, 그래서 수렁에 빠지랍니다. 마그. 습지. 수렁. 그러니까 수렁이라는 뜻도 있겠네요. 수렁에 빠지다. 야, 저기 수렁에 마그. 됐죠? 습지의 얼굴을 마그. 됐어요. 자, 보거스, 가짜의. 보거스, 가짜의. 어떻게 외울까? 내가 이걸 사러 갔어요, 물건을.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라고 그러겠죠? 그럼 내가 뭘, 가짜 같은데 이거 보거스면 안 될까요? 보거스. 다시 갑니다. 자, 얼마예요? 10만원이래요. 그래서 10만원을 다 줍니다. 이거 가짜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표를 쭉 보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이름과 주민번호를 쓰세요. 보고스. 그냥 외우세요. 보고스. 보고스. 카운터피. 카운터피. 자, 제가 위조지폐를 딱 줬어요. 이거 얼마에 10만원이야. 그래, 딱 돈을 받았어, 내가.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가짜잖아. 카운터 피. 됐죠? 카운터 피.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빨리 끝났네.